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이 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이게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말하자면 거짓말이거나 또는 왜곡됐거나 또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부부장 검사,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서영교 그리고 지금 이성윤 거기다가 최강호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모두 8명입니다. 유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019년도 어느 날, 자 그러니까 울산지검에서 회식이 있었고 거기에 식당 건물 그 옆에 거기 벽에다가 변을 받고 이 변을 가지고 벽에 벽치도 했다. 자, 그래서 이른바 똥검사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박상용 검사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적시되어 있는 뭐 엄희중 검사나 그리고 김영철 검사, 자, 이런 검사들, 강배신 검사, 여기도 보면은 사실 내용과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한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모두 8명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박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기하고 이를 유포 확산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성윤이 지난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 의혹을 근거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머 또는 이 허위 사실 이런 걸 가지고 탄핵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나 허망하다는 겁니다. 자, 탄핵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차대한 절차인데 이게 제대로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걸 그대로 실어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자, 박상용 부부장 검사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자, 이성윤과 서영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강민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모두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박 검사 측은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에서 이 박 검사가 자, 이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변을 봤다. 자,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고 하면서 같은 달 17일에는 유튜브 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난 2일 날 박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자,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변 사건을 적시했습니다. 박 검사가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성을 저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2019년 1월 8일 날 저녁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의 청사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사는 등 행위를 통해서 공용물을 손상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성윤 의원은 그 당시에 뭐 연태 고랑주를 마셨고 이걸 폭탄주로 마셔 먹었다. 그래서 이 변을 발라놓고 그게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에게 돈을 줬다, 현금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카드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드라라고 합니다를 탄핵에 집어넣는 더불어민주당.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뻑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 공작이다 또는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탄핵안까지도 이렇게 확신되지 않은 내용을 카드라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탄핵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과연 공작 정당이 맞구나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서영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영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날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자,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해당 검사의 이름이 박상용 검사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을 발언을 강화했고 유포했다는 겁니다. 또 최강우 그리고 강미정 강성범에 대해서는 자, 서영교 의원이 자, 박상용 검사의 실명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 TV에서 자, 박상용 검사의 사진을 띄운 뒤에 자,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자, 이 사실이 자, 이성윤에게 알려지자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 하는 취재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박상용 검사는 유학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자,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지금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 박시영 TV를 운영하는 박시영 씨 그리고 해당 채널에 출연한 자, 최강욱 그리고 신유진 씨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분변을 했고 이것이 검찰에 지지분하고 또 왜곡된 음주 문화를 보여주는 예다 이렇게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박금사 측은 최강욱과 김용민 씨는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해서 박상용 검사가 일터에 대한 혐오감과 이중 인격적인 결함을 갖고 그래서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에 분변을 했다. 똥을 샀다는 겁니다. 그 허위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 가짜 사실이 이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또 각색하고 자, 이렇게 전형적으로 자, 선전선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금사 측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7일 날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일주일 만에 박금사를 울산지검 분변사건의 당사자로 지목을 했고 이후에 피고소인들은 일제히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금사는 같은 달 20일 울산지검의 회식 당시에 사진과 이 알리바이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자, 박금사 측은 이성윤 의원에게 지금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검사들의 탄핵 반대 입장에 대든다 또는 오만하다 반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울산지검 사건의 당사자가 박금사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윤의 확인되지 않는 발언, 또 그리고 서영교의 실명 공개 이후에 허위 사실이 유포돼서 자, 박금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숙고 때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검사들의 탄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검사들. 그러니까 자, 이 김검사, 여기도 지금 이 장시호와 함께 뭐 이 말하자면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장시호 본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탄핵 사유로 집어넣고 역시 이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에게 해유하거나 또는 이 강압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고 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화영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앞에 말해서 김영철 검사였고 그리고 이 강백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피의자에 대한 허위 진술, 허위 사실 이런 걸 유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강백신 검사가 아니란 겁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수사팀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강백신 검사가 끼어 이름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여기다 이재명을 수사하거나 또는 수사할 예정인 사람들 집어넣어 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고 또는 보복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게 보복 탄핵이다 자 반헌법적 탄핵이다 자 그러니까 법률 위반적 탄핵이다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탄핵을 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법률 위반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국회의 면책특 처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강한 역풍이 불고 지금 오히려 이 탄핵을 발의하거나 준비했던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권성동 의원도 지금 이 탄핵을 한 사람들 자, 이게 나중에 아니라고 드러나게 되면 여기에 동조했던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전체가 지금 범법자가 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